이곳은 부산 대강산 아래에 있는 서남사라는 절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면서도 이곳에는 처음 왔는데 못목사 못지않게 좋은 절이네요. 여러분도 꼭 부산에 오시면 한번 와보세요. 산보 다이어트 59일 차입니다. 오늘은 초학생문화회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정대를 발견했습니다. 팬백숲길이 들머리이다. 백양산 갈림길에서 한국산 깨구리 보호지역 세미산 섬지를 만나 만두고기로 향한다. 여기는 국가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위치에서 이러한 동굴이 있었네요. 여기서 에너지 보충을 하고 가겠습니다. 가방도 무겁고.
우리나라는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강은 강대로 어딜 가나 좋습니다. 하늘 색깔이 예쁘네요. 여기가 서남산인가 본데요. 야,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맞나요? 이러면 산을 인정대에 가기 전에 서남산을 잠깐 구경해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아, 맞네요. 서남산 버스가 있는 곳. 이야, 찾았다. 내가 찾던 서남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부산에 있었다는 게 이제 와보다니.
시속 3.3 속도. 이 3.3 속도는 세계 우주에서도 작은 등입니다. 이곳은 부산 백양산 아래에 있는 선암사라는 절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면서도 이곳에는 처음 왔는데 못모사 못지않게 좋은 절이네요. 여러분도 꼭 부산에 오시면 한번 와보세요. 선암사절이 너무 멋져서 절 구경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요. 벌써 어둑어둑해졌네요. 인상은 다음날 다시 와서 하기로 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요. 여기에 마을버스가 오네요. 4358 계속 가야 홈플러스에서 타네. 걷기 다이어트, 오늘도 이곳이 최고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느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너무 좋아서 박수 치고 싶어요. 와! 2만보 걷기 다이어트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걸어봐요. 안녕!